이거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려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도 더 살까 고민 중이거든요. 여기 없는? 여기 너무 이렇게. 얘는 이렇게 쓰면 진짜 커요. 배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너무 싸게 사가지고 퀄리티 이렇게 기대 안 했거든요. 니트 재질 자체가 생각보다 진짜 도톰하거든요. A라인으로 살짝 떨어지는. 꽤 주머니도 깊고 따뜻해요, 진짜로. 두 번 입었는데 이만큼이 뜯어졌거든요. 이렇게도 연출이 되고 이게 생각보다 보온이 엄청 잘 되나 봐요. 앞코도 살짝 이렇게 뾰족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이 정도?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서 구경하다가 사버렸을 때 뭐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산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최근에 제가 또 쇼핑을 조금 했거든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모자들을 몇 개 샀는데 저 원래 모자를 진짜 잘 안 쓰거든요. 요즘에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추워가지고 모자를 좀 쓰게 되더라고요. 제 인스타에서 보셨던 착장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니트 바퀴셋입니다. 얘는 블루시티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니트로 짜여진 버킷햇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풀이 살짝 일어날 것 같은 재질이긴 한데 니트다 보니까. 근데 괜찮아요. 이게 저희가 버킷햇을 안 쓰는 게 천 재질이 너무 훌렁훌렁하거나 얇은 것들은 쓰면 저한테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버킷햇을 잘 안 썼는데 이렇게 도톰한 재질은 괜찮을 것 같아서 사봤고요. 이게 딱 썼을 때 생각보다 진짜 따뜻하거든요. 좀 더 앞으로 내려서 이렇게 시선 파괴룩으로 써도 되고요. 조금 뒤로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려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귀까지 딱 덮여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따뜻해요. 이거는 제가 딱 받아보고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도 더 살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요새 또 바라클라바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봤거든요. 원래 관심이 1도 없었다가 주변에서 막 많이 쓰고 하니까 엄청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나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요런 초록색 바라클라바를 하나 샀습니다. 얘는 OOTDJ라는 브랜드에서 샀고요. 제가 너무 딱 달라붙는 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저한테 일부러 약간 커 보이는 걸 샀어요. 그냥 모자 안 쓰고 이렇게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여기다가 모자를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턱이 쫙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전 오히려 여기가 붙어서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를 끼려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마스크 줄이 엄청 딱 붙어서 쫄리긴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불편한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웃기다. 여기 없는? 여기 너무 이렇게. 이게 꼴이 좀 무서울 수 있긴 하지만 엄청 따뜻하단 말이죠. 아무튼 요런 바라클라바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것도 바라클라바인데 얘는 조금 더 넉넉한 핏으로 샀어요. 바이킨즈라는 브랜드에서 샀고요. 얘가 아까 것보다 훨씬 크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쓰면 진짜 커요. 그리고 이거 스트링 이렇게 당겨서 딱 붙게 만들 수 있겠죠? 아까 초록색은 여기까지만 왔잖아요. 근데 얘가 어깨까지 다 덮어줘가지고 마스크 쫄리고 막 이런 거 싫다 이러면 이렇게 큰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니트 재질인데 니트 재질 모자가 썼을 때 얼굴에 막 털이 붙어서 간지러울까봐 좀 걱정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상의인데 이지 유니크라는 곳에서 산 니트 라운드 티거든요. 이런 그레이 컬러고 목이 엄청 라운드죠. 제가 이제 좀 어깨 승모가 많이 발달해 있고 목이 좀 짧고 굵어서 내게 올라오는 걸 입거나 너무 V를 입으면 여기가 좀 부각되는 것 같아서 라운드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리고 허리 쪽에도 이렇게 잡아주는 밴딩이 엄청 넓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 같아서 얘를 사봤고요. 제가 원래 그레이 컬러가 엄청 잘 받는 톤은 아닌데 그래도 이 옷은 그레이 컬러가 예뻐 보여가지고 그레이로 사봤고요. 이렇게 허리 라인 배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 너무 쫄리진 않는 그런 핏이고요. 생각보다 재질이 엄청 부드러워요. 저 안에 그냥 받쳐 입는 거 없이 얘만 딱 입었는데 까끌거리지도 않고 생각보다 진짜 천이 도톰해가지고 따뜻하더라고요. 24,000원대로 주고 샀는데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다 보면 보풀이 좀 생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부드러우니까 괜찮다. 얘는 비마이뮤즈라는 데서 샀는데요. 제가 이거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요거 블랙이랑 아이보리 요렇게 두 컬러 골랐는데 약간 냄새가 조금 나긴 하거든요, 처음에 받으면. 근데 그냥 꺼내서 밖에 잠깐 걸어놓으면은 냄새는 금방 빠지는 것 같아요. 블랙을 한번 껴볼게요. 여기다가 쏙 넣어서. 이게 진짜 쌌거든요? 저도 그냥 한번
트라이 해보는 목적으로 샀는데 이게 6,900원에 이렇게 두 개를 샀단 말이죠. 진짜 싸죠. 근데 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것 같고 엄청 부드러워요. 따뜻하고 이렇게 아이보리도 예쁘지 않아요? 너무 싸게 사가지고 퀄리티 이렇게 기대 안 했거든요. 두께도 두툼하고 그래서 좀 더 괜찮아 보여요. 이제 이것도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렸더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얘는 니트인데 원트라는 브랜드에서 샀고 이런 숏블레로를 많이 입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까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트여 있는 거거든요. 뾰족한 기장이고요. 팔은 그냥 니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소매 부분이 조금 더 벌룬 소매 같이 돼 있고 뒤에 이렇게 한 겹 이렇게 앞에 크로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근데 입을 때 이 어깨선을 잘 맞춰야 돼요. 한쪽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앞쪽에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뒤쪽도 이렇게 짧게 올라오는 숏 기장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그냥 브라탑 같은 거 입거나 아니면 아예 크롭으로 올라오는 블랙 계열로 입거나 그렇게 입기도 했어요. 니트 재질 자체가 생각보다 진짜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입고 있으면 약간 더워요. 안에 이렇게 겹쳐서 입다 보니까 보온도 좀 되는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앞에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안 따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옷이 무게가 조금 가볍진 않은 것 같고 옷감이 여기가 여러 겹 겹치게 되잖아요, 어깨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맞춰 입기가 약간 처음엔 조금 힘들다? 그런 느낌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런 가죽 치마도 하나 샀는데요. 이건 모디스트라는 브랜드에서 산 거고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이런 브라운 컬러로 샀습니다. 제가 은근히 하의가 청바지 말고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사봤어요. 이런 가죽으로 된 거. 요즘에 또 제가 가죽에 꽂혀가지고 A라인으로 살짝 떨어지는 그런 치마고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요. S사이즈로 샀고요.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이게 치마 바지예요. 안쪽에 이 안감이 바지거든요. 좀 짧지만 이렇게 바지로 덧대져 있고 길이는 근데 좀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에 이렇게 뭐 집어넣어서 입으실 거면은 저랑 이제 체형이나 체격이 비슷하신 분들은 M사이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키가 160인데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은 아마 S사이즈 아마 너무 짧을 것 같고 이게 또 앉으면 치마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M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 S는 이제 좀 160 이하이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겨울용 반바지를 하나 샀는데 얘도 레더거든요. 블랙 컬러로 샀고 숏팬츠 어드레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저는 M사이즈로 샀어요. 얘가 허리에 이렇게 고무줄 밴딩 짱짱하게 그리고 여기 좀 두껍게 들어가 있고요. 꽤 주머니도 깊고 입었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이거 입고 롱부츠 같은 거 신으면 다리도 하나도 안 시리고 괜찮더라고요. 진짜 추운 날에 제가 이렇게 입고 나갔었는데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레더가 그런 게 있잖아요.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덥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길이, 이 정도는 숏팬츠고요. 이게 제가 지금 위에 걸 넣어 입는다고 엄청 위로 바짝 올려서 입었거든요. 이렇게 살짝 내리면은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길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밴딩이 짱짱하긴 한데 배불러도 막 쫄리고 자국 남는 그런 밴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또 너무 막 광택 있는 가죽도 아니라가지고 이런 밴딩이에요. 진짜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엄청 편해요. 주머니도 이 정도까지 들어가고 이 소재가 레더다 보니까 잘 늘어나지는 않는데 여기 트임이 이렇게 있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베이델리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워머 폴라 세트 팔 워머 요렇게 따로 같이 오고 요거는 반팔 니트 목폴라입니다.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베이지 컬러 샀고요. 이게 앙고라라가지고 털이 좀 빠지긴 하거든요. 엄청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반을 접었어요. 근데 안 접으면은 이렇게까지 올라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팔토시 껴볼게요. 이게 또 앙고라인데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입었지만 간지럽다거나 뭐 까끌거린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팔토시 보시면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낄 수 있는 워머예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완전 여기까지 끌어올리진 않고 살짝 내려서 이 정도로 팔이 어느 정도 나오게 입거든요. 따뜻해요, 진짜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손바닥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털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앙고라는 원래 그런 거니까 괜찮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안에다가 입고 겉에 이제 검은색 겉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털이 좀 많이 붙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생각보다 레더를 많이 사가지고 요거는 이런 가죽 치마인데 롱 기장이에요.
이렇게 긴 거. 그리고 포인트로 앞에가 이렇게 트여 있거든요. 뒤집어 보면은 속치마가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딱 앞에가 벌어져 있는 데 바로 위에까지만 속치마가 대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두 번 입었는데 이만큼이 뜯어졌거든요. 이거 입을 때 엄청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박음질이 엄청 튼튼하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잘 뜯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지퍼 올려서 잠그는 옷입니다. 그래도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위에 거를 안으로 넣어서 입었고요. 이렇게 입는 치마입니다. 앞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원래 이만큼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벌어져야 된다. 힘이 앞으로 가게 입는 거고요. 지퍼가 옆으로 가게. 이게 예쁘긴 한데 진짜 여기가 잘 뜯어져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제가 입었을 때 기장은 딱 정강이 정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까지. 그린이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에서 샀고 저는 S 사이즈로 샀어요. S 사니까 저한테는 딱 맞거든요. 뭔가 M을 사면은 제 키에는 너무 길 것 같고 허리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업 크롭 맨투맨 하나 샀는데 이건 커먼 유니크 제품이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도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이게 보이세요? 이렇게 팔랑팔랑한 그런 느낌의 옷감입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맨투맨이에요.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아직. 버풀이 조금 일어날 것 같기는 해요. 얘도 살짝 앙고라 같은 그런 옷감이거든요. 전체적인 길이는 이 정도. 딱 배꼽 조금 아래까지 오는 것 같아요. 크롭이라고 했는데 엄청 짧은 크롭까지는 아닌 것 같고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베베색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업을 한번 다 올려볼게요. 좀 더 타이트하게 올리면 이렇게도 연출이 되고 끝까지 올리면 완전 업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퍼를 얼마나 내리냐에 따라서 옷이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내리면 한 이 정도까지도 오픈할 수 있고 아예 올리면은 진짜 딱 입까지 가려지는 길이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근데 여기까지 올리면 양고라 털 때문에 조금 간지럽긴 하네요. 옷이 엄청 가벼워요. 야들야들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우터도 몇 개 샀는데 플라스마 스페어 제품이고요. 89,000원 플러피 점퍼 블랙 컬러 샀습니다. 아직 택도 안 뗐거든요, 얘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체커보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살짝 이런 줄무늬? 이런 스트라이프들이 조금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숏한 짧은 크롭 기장이고요. 털이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부들부들하고 털 빠지고 막 날리는 것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아 그리고 안감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런 안감이긴 한데 이것도 진짜 부드럽거든요. 여기 손목 부분에 딱 밴딩이 있어서 이렇게 딱 조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퍼 디테일 이런 지퍼 달려있고요. 여기 로고 박혀있고 다 잠그면 이런 느낌. 이게 기장이 생각보다 더 숏하거든요. 아까 입었던 이 안에 이 보라색보다 조금 더 짧아가지고 안에 이렇게 좀 같이 짧은 기장을 입고 하이웨스트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뒷모습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열면 이렇게 입는 거겠죠? 근데 잠그는 것보다 열어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다음 아우터는 조금 더 컬러풀한 걸 사봤는데요. 이렇게 그레이 앤 옐로우로 조합되어 있는 체커보드 자켓입니다. 드레스 그 누빔 자켓이에요. 엄청 생각보다 두툼하고요. 그래서 무게도 조금 있는데 엄청 무거운 것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입고 나갔을 때 날씨가 진짜 추웠는데 이거 입고 안에 니트 하나 입고 그렇게 나갔는데 진짜 따뜻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보온이 엄청 잘 되나 봐요. 기장이 엄청 길진 않거든요. 요즘에 약간 이렇게 숏하게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서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고 팔은 저한테 조금 길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긴 게 나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채워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목도 굉장히 따뜻하고 근데 이게 두께감이 있어서 이렇게 끝단이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달리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요 정도는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올리면 요런 느낌. 근데 이게 지퍼가 조금 뻑뻑한 것 같아요. 이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색감이 살짝 톤다운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너무 쨍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패딩 대신에 이런 거 입어도 예쁘잖아요. 저 원래 겨울에 패딩만 입었는데 이제 패딩 조금 질려가지고 그리고 신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화이트 롱부츠를 하나 샀어요. 얘도 레더인데 이게 한 번 신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발목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꺾이다 보니까 주름이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굽은 한 6cm 정도? 이거는 쿠멜리 퍼플 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굽이 막 엄청 낮진 않은데 그거에 비해서 발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서 오래 신으면은 저는 이제 새끼발가락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살짝 까지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계속 신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고 앞코도 살짝 이렇게 뾰족한 레더 부츠입니다. 지퍼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고 여기가
엄청 딱 붙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제가 평소에 부츠나 구두를 240에서 45 정도로 신는데 저는 240으로 시키니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죽 부츠를 하나 샀고요. 그러니까 밖에 내놓은 지 꽤 됐는데도 가죽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네요. 얘는 모노밥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245 사이즈로 샀어요. 베이지. 이거는 살짝 크게 사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앞굽이 이렇게 스퀘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신으면 발이 엄청 길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발 뒤쪽에 이렇게 지퍼 달려있는 부츠입니다. 이건 About You라는 브랜드에서 샀고요. 이런 지브라 패턴 가방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이렇게 지퍼 달려있고 제가 작은 사이즈 가방을 좋아해가지고 어깨에 매면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 크진 않죠? 가방이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엄청 작은 포켓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천인데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방에서 보풀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가성비 대박이다까진 아닌데 그래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방. 그리고 가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는 막 오늘 촬영하기 직전에 왔는데 요 시프트8이라는 브랜드에서 샀고요. 트위드 가방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블랙 컬러로 샀습니다. 옐로우, 블랙, 화이트 이렇게 트위드 패턴으로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뭐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뭐 저는 막 들고 다닐 가방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손잡이도 가죽으로 돼 있는데 이 가죽이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내부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 차이는 이 정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 제가 머리 집게를 샀는데 이거 방금 깠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Be My Muse라는 곳에서 샀고 두 개 이상 구매하면 할인 적용해서 하나에 4,900원 꼴로 샀던 것 같아요. 이건 베이지 컬러, 이건 그린 컬러인데 깜찍해서 한번 사봤는데 이거 이렇게 사니까 약간 증정으로 이런 것도 같이 왔거든요. 이건 제가 산 건 아닌데 하나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그린 컬러 해볼게요. 제가 엄청 대충 묶었거든요.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아무튼 이런 거또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지를 하나 샀어요. 얘는 영리영리 제품이고요. 토프링 실버 버터. 전 11호로 샀는데 이거 예전에 잉화님이 끼신 거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계속 제 인스타 그 쇼핑 거기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다가 사버렸지 뭐예요. 이런 케이스에 담겨서 오고요. 열면은 짠!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런 반지. 노란색 스톤 같은 게 박혀있고 여기가 전부 다 실버라서 무게감이 꽤 있어요. 좀 묵직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두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많이 껴가지고 요 사이즈에 맞게 11호를 샀는데 여기 제품이 11호가 이제 12호까지 커버가 되는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딱 맞아요. 손이 붓거나 살이 찌거나 하면은 못 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귀찮아서 교환은 안 했거든요. 그냥 이대로 껴도 될 것 같아요. 좀 헐렁한 것보다는 딱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런 반지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일주일간 구매한 거는 이게 전부고요. 사실 더 산 게 있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못 보여드렸고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좀 이번에 쇼핑을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많이 안 입고 참고 모아놨거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혹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거나 고정 댓글을 달아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